오늘은 오랜만에 수육 만들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전에도 수육 만들기를 했었지만 그때 이미 요리 컨셉을 자취방 간편요리라고 해놓고 정통 수육 만들기를 했었죠. 오늘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자취생이 해먹기 간편한 그런 방식의 수육 만들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재료는 우리가 그 큰 통에다가 삶는 게 아니라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툼한 통 삼겹살이 아닌 먹기 좋게 원래 이제 구이용으로 나와 있는 그런 삼겹살. 하지만 요거 나름 두께가 지금 거의 1cm 넘고 1.5cm 정도 된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칼집이 안 나 있으면 본인이 넣으시면 돼요. 하지만 이렇게 칼집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를 쓴다면 훨씬 더 편하게 겉과 속을 모두 골고루 잘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구하실 수 있다면 칼집이나 있고 두께는 1cm가 넘는 이런 구이용 삼겹살을 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간 재료 중에 마늘을 쓰는 예정인데 다진 마늘 썼던 분이 너무 뭐 향이 심했다던가 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마늘 썰어가지고 넣는 거 그걸 더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반은 다진 마늘을 덮을 거고 절반은 마늘 슬라이스를 쳐가지고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어떤 편이 더 부담스럽지 않고 좋은 풍미가 날지 그거를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같이 들어간 재료로는 양파 하나를 채 썰어가지고 밑에 깔 거예요. 영상을 보시면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시게 될 건데 먹을 만큼의 고기를 썰어서 그릇에 담고 소주 혹은 맛술, 저는 지금 가진 게 소주밖에 없어서 소주를 좀 넣어서 잡내 제거를 위해 좀 재워뒀습니다. 이게 속성으로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막 하는 요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3, 40분, 1시간 푹 삶는 거에 비해서 잡내 제거가 덜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술을 이용해서 잡내를 빼주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리 과정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채 썰어서 전자레인지를 돌릴 그릇에 깔아줍니다. 이 상태로 10분간 재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잡내 제거가 끝나기 전에 소금과 후추 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얘네가 마늘 슬라이스가 들어갈 고기입니다. 그리고 요렇게가 다진 마늘을 얹어 놓을 고기고요. 10분가량, 지금 사실 10분 30초로 설정이 됐는데 우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을 한번 잘라보도록 할까요? 잘 익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쯤 역시 잘 익은 것 같아요. 그러면 긴 덩어리 그리고 요거는 가운데 있던 요걸로 해볼까요? 약간 애매한데 그래도 거의 익은 것 같아요. 중간쯤 약간 갓 쪽에 있던 이 큰 덩어리들 얘들은 살짝 분홍빛도 좀 도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안 익었다고 볼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 그래도 이 큰 덩어리들만 3분 정도 조금만 더 돌려볼게요. 보시죠? 이미 칼집이 들어가 있는 고기라서 상당히 잘 익습니다. 칼집이 없다면 중앙 부위가 좀 더 빨갛게 덜 익었을 수도 있는데 칼집이 있기 때문에 잘 익은 거예요. 식감은 이 정도 덩어리감이면 충분하겠죠? 자, 4분 더 돌린 비주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색깔이 거무튀튀해졌어요. 그렇다 해도 질기진 않다고 합니다. 먹어봐야 알겠지만 색깔 이쁘죠? 자, 김치와 함께 먹는다면 참 맛있겠죠? 먹어보고 감상평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더 맛이 강하다 그랬으니까 이걸 먼저 먹어볼게요. 확실히 예전에 먹어봤던 그 수육이랑 맛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뭐 질기다든지 그런 거 없고 근데 이거는 마늘 향이 강이 올라오지 않는 거 맞습니다. 자, 이제 다진 마늘. 마늘 향이 너무 강해서 먹기 힘든 게 맞는지 테이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마치 마늘 족벌처럼 마늘을 잔뜩 올려놨는데 제가 혀가 좀 둔한 걸까요? 먹을만 해요. 맛있습니다. 결론은 전자레인지 10분 돌려서 나온 칼집 삼겹살 수육도 수육이고 마늘을 어떤 방식으로 더하든 마늘 때문에 먹기 힘들진 않습니다. 맛있습니다. 자, 그럼 자취방 10분 전자레인지 수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